근데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 세계적인 종합기상관측탑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세계기상기구가 인정한 전 세계의 4개뿐인 이 시험관측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전남 보성군에 세워지고 있는 이 관측탑에 얽힌 이 흥미로운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65일 변화하는 날씨, 온도, 습도, 비, 바람 등 수많은 자연현상이 날씨의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그중에는 장마, 태풍, 황사와 같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기상재해도 속해 있죠. 날씨는 우리 생활과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휴가 날짜를 정할 때도 날씨가 우선이고요. 건설, 운송, 패션 등 거의 모든 산업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했다지만 날씨를 조종할 수는 없는 노릇. 날씨의 상태를 미리 예측해 재해에 대비하거나 경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월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 3개국의 기상 선도 관측소를, 4개국의 기상 시험 관측소를 지정.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의 추풍령이 선도 관측소로 선정되었고, 시험 관측소는 독일, 스위스, 한국의 보성, 그리고 핀란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성은 좋은 기상학적 입지 덕분에 기상시험관측소를 세울 수 있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전남 보성군에 세워지고 있는 시험관측소의 모습 궁금하시죠? 그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맥과 너른 들판만이 펼쳐진 곳. 아무리 둘러봐도 고층 빌딩조차 보이지 않는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그런데 저 멀리 하늘로 치솟고 있는 높은 철골 구조가 보이시나요? 확인을 위해 타워 근처로 가봤습니다. 어머니, 저 철탑이 뭐예요? 아, 저거 그 기상 관측탑 아니야?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 기상 관측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군에선 이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기상관측타워.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관측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저기 저 높은 구조물이 그 유명한 기상관측타워가 맞나요? 아, 예. 저게 307m 기상관측탑입니다. 현재 높이 약 307m. 이는 320m인 파리의 에펠탑과 맞먹는 규모.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뻗어있는 가느다란 철골 구조가 보기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진짜 높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많고 많은 지역 중 왜 보성에 기상타워 설립을 추진하게 된 걸까요? 태풍이나 그 장마 전선이 접근할 때 위험 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위험 기상을 조기에 그 관측할 수 있고 또 예측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넓은 평지와 가까운 해양이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간에 대기가 상호 작용하는데 연구하는데 아주 그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씬해도 너무 날씬한 기상타워. 가는 데다 높아서 좀 위태롭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저게 지금 멀리서 보면 좀 그 젓가락같이 좀 그 길쭉해가지고 적게 보이지만은 이 한 변이 4m로 돼가지고 250mm 꽉 찬 강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가면 좀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모두 같은 면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기상타워. 일반적으로 면적이 좁은 고층의 구조물을 살펴보면 바람이나 태풍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구조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기상타워는 일직선형으로 건립이 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똑바로 설 수 있다 해서 자립지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우려면 밑에 면적이 커야 되고 많은 그 철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 공사비가
우리가 세운 것보다 약 두세 배 이 정도로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똑바로 쓰는 형태.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외부에 그 장애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자립식 같이 넓게 되고 그러면 그 아무래도 바람이랄지 뭐 기온이랄지 하여튼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을 세운 거는 최선의 영향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관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있는 다른 그 높은 이런 고공 기상 타워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둘. 직선형으로 건립한 기상타워. 과연 강한 바람과 태풍에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최첨단 건설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우선 5m 단위로 12톤짜리 철근 구조물을 쌓아 조립하고 있고요. 휘어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물에 레이저를 쏴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철근 구조물을 안착할 때는 A4용지 한 장도 들어갈 틈새 없이 결합하며 초정밀 밀링 머신으로 깎아낸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케이블인데요. 27개의 케이블을 지상과 연결해 어떠한 바람에도 단 0.1도의 휘어짐만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300m까지 돼 있을 때 9군데에서 지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걸 지지 형태로 해가지고 똑바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현재에도 자동으로 기상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나 기상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 설치해 온도나 습도, 일사량 등을 예측하고 있는 AWS인데요. 보성 기상 관측 타워는 10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상 관측 시설에 비해 300m 이상의 공기층을 다양하게 관측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하게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증 셋! 보성 기상관측타워에 탑재될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강수입자 크기 측정기, 구름이나 대기입자의 크기, 형태, 농도를 측정하며 인공강우 및 구름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용합니다. 풍향풍속계, 각 층별 수평성분 바람을 측정하고요. 3차원 풍향풍속계로는 초미풍까지 정확한 측정 가능. 수평성분의 바람뿐 아니라 수직성분 바람의 자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황사농도 측정기.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물질들을 여과하고 질량농도 측정 및 금속성분을 분석합니다. 복사 또는 일사량 측정기. 태양을 추적하면서 일사량을 관측하고 태양과 지구의 위쪽과 아래쪽의 복사량을 측정합니다. 기존의 AWS에서 관측하는 기본적인 관측 외에 300m까지 11개 층의 복사량 관측, 대기 오염 관측, 방사능 측정, 온난화와 관계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 기체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성 기상 관측소는 시스템을 총괄하는 본관을 비롯해 공동 협력 관측소, 위험 기상 집중 관측센터, 기상체험관 및 농업기상관측시설을 구축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와 대응에 앞장설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산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을 세계에 알리는 기상기술의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이고 그동안 일본의 지역측기센터에 의해 주도됐던 아시아 지역의 기상관측을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상관측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개발하게 될 기상관측 기술들은 전 세계의 표준 방향이 될 텐데요. 기상관측의 메카로 떠오를 보성 시험 기상관측소. 성공적인 첫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최첨단 공법과 이 다양한 관측 장비로 세워지고 있는 시험 관측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상 관측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날씨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활약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